올해 우리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죠.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수출 부진이 심화하면서 제조업 경기가 꺼지고 서비스업 경기도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KDI는 1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KDI는 지난해 12월 앞으로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우리 경제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능성 수준으로 언급했던 경기 둔화를 본격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5% 감소했고 특히 반도체는 29.1% 급감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2.6% 늘었지만 한 달 전보다 증가폭이 2% 넘게 줄었습니다. 숙박 음식 영업이 6.8% 증가했지만 16.8%를 기록한 한 달 전보다 증가세가 줄어드는 등 대면 서비스업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소비는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매 판매는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2.2% 감소해 전월보다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글로벌 경제가 둔화되고 있어서 우리 수출이 부진해지고 그에 따라서 한국 경기도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금리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점차 반영되면 한국 경기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 KDI는 이달 전기료 인상으로 지난달 23.2%를 기록한 전기와 수도, 가스 가격 상승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 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향후 경기 하방 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OBS 뉴스 유성훈입니다.